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1월 17일 일요일 일간별 운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11월 17일은 모두가 늦게 주무실 수 있는 혹은 주말에 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겠죠? 드디어 11월도 이제 하순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제가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요. 노트북도 새로 샀고, 그리고 지금 녹화를 할 때,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마이크가 선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장선을 사는 바람에 한결 좀 좋아졌어요. 이 운세 촬영하기가 훨씬 좀 간편해졌다고 할까요? 노트북도 성능이 조금 빠른 걸로 제가 바꿔서 오후 내내 세팅하고 이제 첫 방송을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이 작다고 이제 의견 주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마이크가 이제 아무래도 선이 길어졌으니까, 요번 영상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모아가거든요. 이 고가의 마이크를 제가 지금 염두를 해두고 있는 기인데, 곧 장만을 하겠습니다. 장만해서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는 방송, 여러분들의 오디오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제가 좀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 편집 프로그램도 지금 무료 쓰거든요. 그래서 자막도 굉장히 촌스러워요. 이것도 조만간 개선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밤늦게 이제 문자로 상담 신청 주시는 분들은 제가 거절 의사를 밝혀드리고 있어요. 저도 한분한분다 친절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인 이제 상식선 수준에서 예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른 선생님들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보통 제가 얼마 전에도 밝혔죠. 커뮤니티 탭에 가끔 공지 드리잖아요. 밤엔 제가 핸드폰을 꺼놓는다고. 근데 한동안 또 이제 제가 켜놨었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밤늦게는 문자 답을 안 드렸다가, 거의 밤 12시 근처에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본인이 왜 거절 당하는지, 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는지를 인식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그걸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가치 간의 차이이기도 하고, 저는 밤늦게 들어오는 연락은 답변을 안 드립니다. 저 역시도 밤늦게는 가급적 메시지나 문자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에요.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제가 밝히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특이사항 있으실 때 감안하고 대화를 하지만, 국내에 계신 분들, 충분히 시간대가 저와 같은 분들, 저는 밤에 쉽니다. 핸드폰을 꺼둡니다. 네, 꺼두지 않을 때도 가끔 있어요. 하지만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도 접수된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 그냥 찾아가세요. 밤에 편하게 문자 주고받을 수 있는 분들, 그런 행동 다 받아주시는 선생님들 찾아가세요. 저는 받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기해년 을해월 무오죠. 무오고, 지금 육친은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무토잖아요. 시간은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요. 무토 입장에서 천간을 쫙 보면 을목 기토가 와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쵸. 음량이 다르니까 정관이 되고요. 이 기토는 겁재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해수와 오화가 남았죠. 해수는 재성이죠. 현재입니다. 오화는 무엇일까요? 화니까 인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인성입니다. 정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색깔을 바꿀게요. 무토 입장에서 해수는요, 겨울이잖아요. 근데 이 무토는 병화와 포태법에서 같거든요.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해자축의 겨울에서는 절태양, 절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오화는 제왕지가 됩니다. 사주
공부하고 싶다고 강의 문의가 한 번은 아니죠. 몇번 들어왔는데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저는 왕기초 수준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요가 있으면 강의를 열어드릴 예정이고요. 인원이 많으면 지방으로 출장도 갑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또 볼까요? 저희가 또 월을 잘 보죠. 이 기해년은 임수의 영향권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을해월이에요. 을해월인데 무토는 저희가 지났다고 했어요. 이 흐름은 무토가 7일 지났고 이제 드디어 간목 7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26일 임수로 넘어갈 텐데 저희는 현재 이 간목 영향권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이 간목은 약해요. 약하고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월의 간목이기 때문에 활목이라기보다는 사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죽은 나무라는 거죠. 그러면 죽은 나무라고 한다면 죽은 나무인데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축축해지겠죠. 썩을 수가 있죠.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은 운입니다. 전체적인 에너지가 그렇다는 뜻이고요. 죽은 저희 나무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썩을 수 있잖아요. 곰팡이도 피고.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칼을 댔을 때 칼도 잘 들어가지 않고. 이런 에너지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일요일이라서 진짜 천만 다행인데, 에너지 흐름에서는 만약에 직장을 지금 출퇴근해야 된다는 그 평일에 이런 날이 들었다면, 좀 걱정이 돼요. 개개인들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자, 이제 갑목일간 보겠습니다. 편재가 사지에 앉은 날이에요. 갑목분들한테는 오늘 토가 들어왔으니까 재성인데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재이고요. 사지에 앉았습니다. 남성분들은 부인의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어서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부인이 아니라면 여자친구분,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신 남자분들은 여자친구분의 건강을 좀 걱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감기 몸살이라든가 가볍게는 대상포진이라든가 아주 안 좋게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금전운을 또 봐야 되겠죠. 일요일이지만 금전적으로 많은 돈을 쓸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갑자기 응급실에 가서 어떤 많은 돈이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그런 병원 일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갑자기 돈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본인의 지갑을 많이 열게끔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생각보다 많은 돈이 지출이 돼서 놀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전적인 타격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정재가 장생지에 앉은 날인데요. 일요일이지만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시게 될것 같아요. 장사를 하시거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일요일이지만 매우 매우 바쁩니다. 남자분들은 이성운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특히 본인이 계신 곳, 지금 현재 살고 계신 곳, 거주지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이 이성운이 강해집니다. 여행지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화를 볼까요? 네, 병화분들은 식신이 제왕지에 앉았습니다. 활동을 하시다가 특히 사소한 부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어떤 자잘한 것을 만든다거나 집안일을 또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 계신 이 병화분들이 이 운세를 보실 경우 내 아이가 사소한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날이 오늘이에요. 또 본인이 아이가 아니라면 본인이 집안에서 자잘한 공구 작업을 하신다거나 혹은 이제 요리를 하시다가 데인다거나 이런 자잘한 작업 중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으려면 집중을 하셔야 되고 조심조심 행동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상관이 걸록지에 앉은 날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집중해서 아주 진짜 느낌 있게 공부랑 개인 작업을 해칠 수가 있어요.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 특히 유리하고요. 개인 작업을 지금 오늘 일요일에 좀 많은 분량을 하셔야 되는 상황,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최상의 날이고, 오늘은 일에 대해서 그 어떠한 방해 작업도 받지 않을 예정이세요. 심지어 카톡 메시지 같은 것도 제때제때 답을 못할 수 있어요. 너무 신나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무토 보겠습니다.
오토일관문들은 같은 글자가 올라왔죠. 비견이 제왕에 앉았습니다. 가족, 친구들의 어떤 사소한 의견 대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까운 분들이 이 오토일관문들의 입장을 배려를 해주지 않고 좀 무리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변인들의 무리한 태도 때문에 오토일관문들이 오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섭섭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또 김장철이죠, 한창. 김장을 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김장하러 간 친구 집이나 뭐 시댁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무토일관들이 여성분들이라면. 자, 이제 기토를 볼까요? 예, 기토분들은요, 오늘 겁재가 걸록지 앉은 날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정말 평화롭다는 말은 말 그대로예요. 근데 그 평화가 그냥 그 사람들만의 평화가 아니라 이 기토분들 본인의 평화로도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독서를 한다거나, 오랜만에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오랜만에 내가 하고 싶은 개인 작업 등을 정말 초초초초 집중할 수 있는 부지런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24시간은 정말 짧아요. 기토일관 분들에게 오늘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이제 금일관 분들 볼게요. 경금입니다. 경금 분들은 오늘 인성이 지금 들어왔죠. 이 토가 금을 도우니까 특히 이제 편인입니다. 편인이 목욕지에 들어온 날이에요. 여름이 목욕지가 돼요. 수험생 분들은 공부가 잘안 됩니다. 마음이 붕뜰수 있어요. 또 예매해뒀던 교통편이 꼬이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구매를 하거나 혹은 돈적인 거래를 하게 된 일들이 실속이 없어가지고 들통이 나거나 나는 정말 좋아서 샀는데 나는 정말 좋아서 콘서트 티켓을 예매를 했는데 이게 안표 사기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정말 기대했던 공연이었는데 별볼일 없는 거예요. 흥미도 없고 지금 그 대상이 너무 공연을 대충대충 준비를 했다거나 그래서 후회하게 될수 있어요. 또 교환이나 환불로 가게 될수 있는 흐름의 하루가 되겠습니다. 좀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이제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정인이 병지에 앉은 날인데요. 응급실에 가시게 될수 있고 본인이 응급실에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특히 이제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분들, 어머니와 함께 계시거나 어머니가 멀리 계신 분들, 어머니께서 건강 악화로 본인이 걱정을 하게 될수 있어요. 또 어머니가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간호를 하거나 봉사를 하신다거나 혹은 기증을 하신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임수 보겠습니다. 이제 수일간이겠네요. 임수분들은 편관이 태지에 앉은 날이에요. 여성분들은 남편이나 자식이 굉장히 게으른 모습을 보여서 속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요. 정말 뭘 해도 음식도 맛이 없고 또 본인이 굉장히 무기력해질 수 있고 축축축축 처질 수가 있어요. 결과물이 없는 하루고 그래서 휴식을 취하시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셔야 하는 날입니다. 예민해질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계수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계수분들은 정관이 절지에 앉은 날인데요. 여성분들은 이성분들과의 강한 이별운이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 미혼인 분들, 지금 현재 연인이 있는 분들, 결혼을 계획하시던 분들은 이게 무조건 다 헤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전체적으로는 직장에 대해서 강한 이동운이 있는데 특히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동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일하시는 일반 분들은 일에 대한 방향을 바꾸게 되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직장으로 건너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직장에서 어떤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나의 일적인 방향을 바꿔보신다거나 전략을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일간을 또 운세로 또 풀어보았고요, 여러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모두 월요일 출근 준비 잘 하시고요. 일요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